오늘 이제 들었던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는 3년 전에 장도에 갔더니 네. 약 이제 사람으로 치면 100살 먹는 소가 있었어요. 아. 한 마리, 마지막 남은 한 마리. 진짜 100살이에요, 네. 소가? 사람으로 치면. 아, 사람으로 치면. 네, 28살. 28살 근데 보통 그기까지 살지 못한대요. 네. 근데 그 키우는 할아버지도 86세. 그 늙은 할아버지하고 늙은 소가 밭을 가는데 밭이 갈리는 것도 아니고 안 갈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? 그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 영화 아니에요?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근데 그 소가 뭔 소리야? 뭔 소리 있는데 뭔 소리? 그날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네. 약속을 했어요. 할아버지 네. 소 죽으면 어떡할 거야?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팔아야지 못해? 뼈 팔아야 한다고? 뼈라도 팔면 100만 원이야 그러셨어요. 할아버지 이 소 새끼 몇 마리 낳았어요? 21마리 낳아줬대요. 그러면 할아버지 그 100만 원만 쳐도 벌써 네.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고 한데 네. 그 다음에 일도 다 해줬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일당도 안 줬잖아. 그렇죠. 그랬는데 이까지 잡으면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날 할아버지가 나와 약속을 했어요. 네. 손가락을 딱 긁고 묻어주겠다. 비용이 필요하면 우리가 되겠다. 네. 오늘 갔어요. 비가 오는데. 근데 소가 안 보였어요. 그래 물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언제 돌아가셨냐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공무원은 군청도청 청와대 다 공무원인 줄 알고 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한겨. 우리 손님이 돌아가셨다. 밤에. 우리 소가 돌아가셨는데 너희가 와서 묻어준다고 하들 않았냐. 네. 그러니까 자다가 깬 군청 담당께서 무슨 네. 할아버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혼자서 그 500km가 나가는 소를 니아가에 실어서 그 건너편에 목섬에 기슭에 가서 밤새도록 묵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3일 동안 몸살을 했대요. 크기 얼마나 예예 크기도 얼마나 커요 애가 네. 아무리 늙어서 빼샥 말라도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다음 거기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비는 철철 오는데 할아버지 제가 포크레인으로 더 이쁘게 만들어드리고 여기 누렁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새끼를 몇 마리 낳고 윤씨 할아버지랑 재미나게 살다가 오늘 여기 잠들었다. 네.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고 묻어줬다. 이걸 해드린다고 제가 또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. 섬에 가면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. 이게 다큐라는 거죠. 아니에요. 아니요. 지금 다큐 기대되는데 벌써. 네. 인간성이 흉한 사람들은. 지금 이거 편집 좀 하나도 없습니다. 네, 제가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열심히 부탁드립니다.